첫마디가 미쳤다였어요. 정신 나갔다. 그런 말들이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일산동의 구슬동자 윤조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또 이야기는 네.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또 무당이 되시고 나서 네.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 네.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편견 뭐 아 내가 무당과 괜시리 뭐 이제 대화 나눴다가 귀신부터 올 것 같다. 무당이랑은 뭔가 좀 말도 섞으면 안 돼. 어떤 이런 편견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경험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무당이라서 뭐 말 섞으면 안 돼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무당이 되고 나서 조금 서러웠다면 서러웠던 적들이 왜 없겠어요? 사실 굉장히 많죠. 다른 무속인 선생님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첫 번째로 집이에요. 지금에 있는 집은 이제 계속 무속인들이 왔다 갔다 했던 터기 때문에 이제 괜찮지만 집주인이 허용을 한대지만 집주인이 뭐 교회 다녀 성당 다녀 그런데 뭐 그 집 자기 집터에다가 무속인 터를 주겠어요? 사실 어쩔 수 없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했을 때 무속인이에요? 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제일 서럽고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앉을 자리를 선택하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당하면 사실 제자로서는 마음이 그게 제일 아플 것 같고 이제 사소한 것들은 이제 병원 같은데 갔을 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그냥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어봐 놓고 당당하게 이제 무속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보면 혀를 찢찢 한다든지 헛기침을 하면서 시선을 돌린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한쪽 벽을 보면은 십자가 걸려있고 뭔가가 의사와 환자로의 만남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환자가 무속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혀를 내두르거나 혹은 이제 고개를 돌리면서 딴청을 피울 만큼 무속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왠지 그냥 대충 봐주고 빨리 보내려는 것 같은 느낌? 신당 모시는 거 다음으로 제일 서러운 게 있다면 아마 엄마의 아들 자식으로 태어나서 무당이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 엄마가 어디 가서 아들을 아들이라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다른 엄마들은 내 나이 정도 되면 뭐 우리 아들 결혼해 뭐 우리 아들 승진했어 뭐 좋은 데 취직했어 뭐 좋은 사람 만났어 자랑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뭘로 자랑을 하겠어요? 뭐 우리 아들이 점 잘 본다고 자랑을 하겠어요? 잘 불린다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내 부모조차 그게 아마 가장 서러운 것 같아요. 동생한테도 마찬가지죠. 야 우리 오빠 뭐 어디 다녀? 너네 오빠 뭐해? 그러면 우리 오빠 어디 다녀? 뭐 너네 오빠 몇 살이야? 뭐 했을 때 내 여동생조차도 오빠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때 내 가족이죠. 가장 서러운 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당연시 무당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솔직하게 뭔가를 얘기하거나 털어놓을 수가 없을 때 가 무당은 무당이어서 제일 슬프거나 서러울 때죠. 하루 종일 10시간 넘게 손님들의 많은 사연과 고민들을 들어주면서 열도 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루에 정말 그 짧은 시간을 정말 오욕칠정 희노애락을 다 느끼면서 보내는데 정작 내 서러움과 내 아픔과 내 고민과 내 갈등은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다는 거. 벽장 속에 숨어있고 원불 속에 숨어있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만을 찾아야 된다는 거. 남들이 보면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게 혼자 울부짖다가 지쳐 잠드는 거. 내가 나이가 50, 60, 70, 80이 돼서 무당생을 하직하는 날까지 무당에 대한 서러움은 죽어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마지막으로 그것도 있었어요. 저희 친가죠. 이제 친가의 고모들 조금 별나요 성격이. 저희 막내 고모가 정빈이 이제 신받았다더라 뭐 한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보통 가족이라면 아무리 무속에 대한 편견이 있고 당신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하여도 가족이면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안쓰럽다 그 어린 나이에 첫마디가 미쳤다 였어요. 정신 나갔다 그런 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저도 상대를 안 하지만
그냥 본의 아니게 내가 암만 상대를 안 하고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는 않는 거니까. 하지만 윤도령은 굴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무속인의 길을 또 신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걸어갈 겁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